자, 그럼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아, 증시 각을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IRP는 신한금투에서.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특이했어요. 괜찮았어요. IRP 뭐예요? 아, 캠페인 하고 있어가지고. 아, IRP. 네. 아, 근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는데 신금투 저 네. 동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 그럼요. 네, 네, 네. 지금 반도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제 윤지호 센터장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핸드폰 감소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4월 달에 아마 핸드셋 쪽 IM 사업부는 적자일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폭의 적자일 것 같고요. 네. 그걸 언제 해결해 줘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계속 걱정하고 네. 있는 부분은 애플이 너무 무서워요. 애플이 올해 세그먼트별 가격대가 더 내려와요. 굉장히 한국 입장. 하웨이도 근데 하웨이는 어차피 지금 안드로이드 못 쓰니까 중국의 폰일 뿐이고. 그럼 이제 사실은 그렇게 비면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 약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플이 너무 가격을 정말 이 세그먼트 전략이 무섭더라고요. 저가 중저가 폰으로 들어와요? 예, 지금 399달러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대략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1주 정도의 적체가 걸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12가 나오는데 네. 12가 대략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가격이 649달러예요. 네. 아이폰이요? 네, 아이폰 12가. 12 프로 말고. 아. 근데 이제 프로 가격도 갤럭시 상위단보다도 가격이 낮아요. 갤럭시 20. 왜 이렇게 싸게 나와요? 네? 왜 이렇게 싸게 내요? 아니, 한 100달러 정도씩 내리는 정도 수준이에요. 아. 가격 정책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딱 전략은 그거죠. 그 전에 아주 11, 10에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놓고 우리는 고급 기종이야 라고 브랜드 전략을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프리미엄으로 해놓고 네,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 놓고 저가폰을 내면서 어 프리미엄의 느낌을 받아봐 하면서 A13 칩을 딱 찍은 거예요. 거기에 얇아. 얄려. 아주 네, 많이 먹어, 아주, 많이 먹어. 아주 잘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가폰인데도 불구하고 칩은 가장 앞선 AP 칩인 A13 칩을 썼어요. 그러면서 1800mAh의 아주 작은 배터리를 넣은 거예요. 아주 전략이 기가 막혀 애들이. 그게 무슨 전략이? 배터리를 약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잖아요. 네. 니네 그런데 진짜 좋은 거 쓰고 싶은 프리미엄 폰 써. 그러나 이걸로도 쓸 수는 있어. 근데 배터리 금방 다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아, 프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요걸 또 100달러씩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 다. 12 프로를.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참 가격이 나갔어. 그래서 네? 아,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너무 나갔어. 샤넬 뭐 100만 원 올린다니 어제 난리 났더만. 네? 아, 줄 서고 네? S백화점 난리 났어. 네, 네, 네. 아. 아. 그게 700이 800 되는 거 그 가격 하나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네. 뭘 근거로 800인지 나 잘 모르겠어. 아, 그래서 저 근거가 있겠습니다. 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이제 본질 요즘에 그 재밌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얼마 전 얘긴데 중국에서 10대들의 재테크가 운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나이키 같은 거? 네, 에어조단 네. 같은 거. 그런 네. 게 뭐 예를 들자면 네, 한 15만 원 정도에 나와갔던 게 막 150만 원에도 거래되고 막 그래요. 사람 손을 거쳐서 그래서 그 중개하는 그 중개 그 사이트도 생기고 아주 웃겨요. 근데 그거 고무 삭제 않아요? 안 신거든. 아니 안 신어도 삭제하네. 시간 지나면 물론 이제 그게 20년, 삭제. 20년, 30년 가면은 네. 약간 니리끼리 해지기도 하고 네, 탁탁해지잖아요. 네, 그러기도 한데 네. 그걸 어차피 관상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누가 2,000불 주고 사서 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네. 관상용이 그 철학적인 표현으로 기호와 기표의 차이 뭐 이런 네. 식의 표현을 해야 할까요? 본질과 이미지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최근의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되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과 현실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과 현실에서 약간 이격이라는 이격차를 내가 먹겠다라는 게 가치 투자 전략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본질에서부터 이미지가 날아가 버려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이오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투자자분들은. 난 그래도 본질 중심으로 갈 거다. 아니면 나는 내 성향상 이미지를 취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정확히 포지셔닝을 정확히 잡고 내가 뭘 잘할지를 알고 그렇게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건 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뭐 화폐 자체가
뭐 기호 기표 아닙니까? 기표 그냥 그 그냥 표시된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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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신 미국 시장이 네. 사실은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조정을 지금 받은 거죠. 조정 받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S&P 기준과 S&P 다우 기준과 기술주들은 나스닥 기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좀 궤적이 다른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invest.com에서 꺼내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S&P 500입니다. 자 보시면 네. 폭풍처럼 떨어진 다음에 한 정반 정도 회복을 했어요. 자 그다음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네, 나스닥을 보면 폭풍처럼 떨어진 다음에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완벽한 V자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방금 이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과 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번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더해요. 아마존 아예 끝내지도 않았어요. 아마존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위기 전보다.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 애플 보시죠. 그 다음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다 회복했어요. 완전 고점이네. 예, 예. 예, 전 고. 근데 우리가 이번 폭락하기 전에 2월 달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너무 뭐 줄기차게 오르니까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근데 그런데 그 가격을 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는 좀 해석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본질 가치로 올렸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핸드폰 시장이 그 15억 되니까 대략 한 300조에서 500조 사이 시장인데, 네. 보통 한 300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3 트릴리언. 이게 이게 맞느냐? 물론 이제 뭐 소프트웨어 1500조. 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다 따져야 되는데 가격이 싸냐라는 것은 분명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과 기술주들은 너희들이 전 세계 글로벌한 회사, 그러니까 지구적 회사라는 건 인정을 해. 그래서 높은 평가 받는 것도 인정을 해. 근데 너희들의 본질 가치가 적당한가는 좀 의문이야. 그래서 이 상황들이 계속 전개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의심은 생기고, 하지만 계속 네. 주가는 가고. 네. 그 전지구적인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죠? 헤게모니라고 해야 되나? 이걸 꽉 잡고 있는 이거는 분명히 또 맞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온통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끼어 올라오는 놈은 테슬라고. 네, 자기는 이제 자율주행의 그 iOS가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한국 시장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좀 이럴 때 다행은 기술주들이 삼성전자가 하나도 못 올랐던 게 다행이다. 그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좀 덜 얻어맞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S&P 500은 2.05%가 떨어졌고 다우는 1.89%, 나스닥은 2.06%가 떨어졌고 러셀은 2.7% 떨어졌습니다. 러셀 같은 거는 차트 보면 아직 반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은행 그 서 애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은행주는 최저가예요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떨어진 다음에 오르려다 다시 또 떨어졌어. 네. 미국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 유럽 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유로스탁 50은 0.02% 강보합, 영국은 0.93 상승, 프랑스는 0.4 하락, 독일은 약보합이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다시 100을 가고 있고요. 유로달러가 1.085, 달러엔 107, 원 1226원으로 약세입니다. 달러 원이 약세예요. 네. 그리고 위안은 7.08. 중국 얘기를 하니까 중국 재미난 뉴스가 어제 하나 있었어요. SMIC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가 드디어 14나노 핀팩 공정을 통해서 기린 AP를 만들어서 하웨이에 공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물론 아직까지 격차는 있습니다만. 자체 칩을 개발해서 화웨이에 넣었다는 게 뉴스군요.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드디어 이제 반도체 굴기가 걔네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 퓨전 진화가 거의 있었잖아요. 네네. DRAM. 네. 걔네는 다시 DRAM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 넘어가고요. 그다음 네. 미국 금리 국채들은 어제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렸던 제가 무색하게 다시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강세. 또 다시 안전 자산 선호.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채권 금리에 일간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뭐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방향을 좀 봐야 그럼. 네, 네, 맞아요. 네. 채권을 진짜 장기 트렌드로 봐야지. 네, 맞아요. 하루짜리 이걸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네. 마음 안 상해요. 네. 뭐 제 채권 전문가도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금값은 1706, 그다음 WTI는 $25, 그다음 구리값은 0.9%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7% 하락, 나스닥은 1.9%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은 모두 떨어졌는데요. 어제 장은 상승해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크게 빠지면서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특색 있는 건 FED가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상장지수 펀드 ETF, 회사채 ETF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량채를 하겠지만 고금리 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네. 이 뉴스 보고 야 진짜 미국 끝간데 없이 가겠구나 했는데 어제 빠졌어요. 확실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감염병 전문가이신 앤서니 파우치, 네 그분께서 여기서 섣부른 경제 활동 재개는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날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중국과 하고는 계속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노동부 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연방 공무원 저축 계정 사지 말라고. 예, 중국 주식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된다 하니까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는 마이너스 금리 미국에 좋은 옵션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한 팩트 나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려 주셔야죠. 아, FED는 절대 마이너스 금리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해 FED는 절대 원하지 않고 네. 또 트럼프는 계속 잽을 날리는 거고 끝이 없어요. 트럼프의 욕심이. 네, 계속 그런데 지금 분위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방준비은행은 뭐 김용상 의원이나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금리 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 네. 랩하시는 거 보니까 가실 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래퍼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